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오늘은 우리가 뭐를 만들죠? 짜파구리죠. 짜파구리. 도대체 짜파구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국에서 왔죠? 중국에서 왔죠? 너구리가 사랑했대요. 네? 모르시면 네이버 검색하면. 요즘 유행이 이제 짜파게티와 너구리라면을 이렇게 섞어서 짜파구리 하는 게 이제 유행인데, 우리가 유행에 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촌스러우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짜파구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맛을 보고, 누가 제일 맛있는 걸 또 만드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점수 매기나요? 물론이죠. 누가 매겨주나요? 점수는 오늘 저희 그 스티브 PD님께서 직접 이제 시식을 하시고, 네. 제일 맛있는 걸로 이제 고르셔서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1등 하면 뭐가 좋은데요? 1등 하면요? 정말 좋은 거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예요? 저희 힐링 포인트 있잖아요. 힐링 포인트 몇 점? 몇 점? 60 몇 점이요? 66? 네. 몇 점? 제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67점? 네.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15점 플러스를 드립니다. 나 해야 돼, 나. 나 1등 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요. 나 꼴찌잖아요. 꼴찌 누구 때문에? 몇 점이셨죠? 64였나 그랬어요. 64점? 그럼 네. 내가 제가 지금 요번에 1등을 해서 바로 역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점수를 봤는데, 저희 스티브 PD님께서 요번에 양심 포인트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양심 포인트란 혹시라도 네. 저희가 내 것만 맛있어 이렇게 저희끼리 포인트를 주면은 자기 자신들한테 네. 그럼 양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남한테 이렇게 점수를 잘 주고 이러면, 그럼 내게 진짜 맛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봐도. 그럼 어떡해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딴 사람이 다 먹어봤는데 안 맛있으면 그건 정말 양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네. 먹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네. 네. 사실 짜파구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많아요? 네. 어떤 종류가 있죠? 저 궁금해요. 사실상 이게 믹스잖아요. 네. 짜파게티와 너구리. 네. 이걸 어떻게 믹스하겠어요? 상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믹스하겠어요? 저는 그냥 그 들은 대로 그냥 네, 0.7 대 1? 0.7 대 1. 네, 0.7이 이제 너구리.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대 1로 섞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저는 1대 이렇게 0.5 대 1, 그러니까 2분의 1이요? 예, 저 똑같아요. 그래요. 예, 짜파게티가 더 많고요. 예, 너구리가 반이에요. 누나 저. 그거 돼 또. 더맨더머.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네. 맛은 제가 틀 거예요. 저 같은 경우 1대 1로 넣어볼 건데. 네. 1대 1이요? 네. 네, 오늘 우리 그 스프의 비율뿐만 아니라 각자 이제 컨셉을 통해서 이제 살짝 여기 재료가 있어요. 사실 뭐 과일을 보신 분도 계신데, 사실상 뭐 라면에 과일을 넣는 분은 전 처음 봤거든요. 지금 입술이 꽁틀하셨어요. 네, 이것도 컨셉인가요? 그럼요. 짜파구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는 뒷처리까지 생각한 거예요. 후식까지. 이른바 한끗 센스라고 하죠. 예, 네. 짜파구리 막 먹고 나서 보면은 뭐 늘어지잖아, 사람이야. 네. 근데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뒷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네. 부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어허. 네. 저희 컨셉은요, 유러피안 컨셉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보면 식사 후에 그 뭐더라?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라면에다 커피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에스프레소 먹는 거를 라면에다 넣어서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면 믹스한다는 거죠, 같이? 그렇죠. 뭐 한마디로 좀
유러피안 그런 식의 이제 짜파구리 그리고 이제 글로리아 씨는 저는 짜파구리는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네. 장아찌를 넣었고요. 깻잎을 네. 넣었고요. 네. 짜파구리의 느끼한 맛을 좀 경감시켜주면서 한국적으로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면서 먹고 뒷처리까지 딱 좋은 거예요. 입가심도 되는 거예요. 사실 비율은 똑같지만 여기는 유러피안이고 여기는 한국 스타일이네요. 회전이네요. 아니 회전. 그게 왜 유러피안이에요? 네. 컵 음식에다 커피 넣는 게 말이 돼요? 무슨 냄새 빼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시면 그 향을 제거할 때 보면 아 근데 지금 그렇죠 냄새 뺄 게 있나요? 와인을 넣잖아요. 아 근데 지금 밤 10시거든요 우리? 아, 이 촬영이 네. 늦어져가지고 네. 10시인데 커피 마시라고요 우리 보고? 아니 조금 넣는 거 괜찮아요. 못 자겠다. 못 자겠어. 아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아니 짜파구리에 냄새 뺄 게 있나요? 그쵸 있죠. 아 있어요? 그쵸 예. 무슨 냄새요? 왜냐면 그 컵 그 짜 그 면발 같은 거 보시면 다 기름으로 튀겨져 있잖아요. 그럼 네. 기름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왠지 일리는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해요. 네, 상혁 씨 컨셉을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찮아요. 뭐든지 해먹는 게. 그래서 그냥 치즈가루 이거 하나 넣는 귀차니스트의 느끼한 짜파게티. 짜파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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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한 짜파구리. 네. 네, 기대됩니다. 왠지 느끼한 걸 좋아하셔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름도 지었어요. 보면 넣는 게 커피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 짜파구리예요. 아, 레츠비 짜파구리. 레츠비 짜파구리. 네, 왜 말을 못 하나요? 왜 말을 못 하시죠? 왜? 네. 왜 말을 못 하나요? 네. 아, 이걸 이름 불러도 돼요. 네. 우리는 이름 부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네. 레츠비 짜파구리예요. 레츠비 짜파구리. 네. 레츠비 짜파구리. 네. 네. 저는 쌉파구리도 먹고 그 다음에 입가심도 하잖아요. 네. 저는 일석이조예요. 두 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님뽕 짜파구리예요. 님뽕? 욕 같기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욕 같은데요 저는. 그 욕인가요? 떡 살은 아니고 살짝 욕 님뽕이라고 같네. 하니까 뭔가 님뽕. 뭔가 좀 있잖아요. 느낌이 좀 이상하다. 뽕, 진짜 물뽕이라고 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지 않은 거.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만큼 중독성이 있을 거예요. 제 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매운 거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매콤한 짜파구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네. 잠 다 잤다. 커피 마시지. 매운 거 먹지. 이제 잠 안 올 거야. 이제 누우면. 근데 저희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곧 시작해 볼까요? 빨리 먹어요. 여기는 느끼한 짜파구리? 느끼한 귀차니스트의 짜파구리. 느끼한 귀차니스트의 짜파구리. 네. 1대 0.7.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매콤한 핫파구리. 핫파구리. 네. 말이 되네요. 네. 핫파구리. 저는 1대1의 핫파구리고, 글로리아 씨는 님뽕 짜파구리야. 네. 님뽕 짜파구리. 1대 0.5. 그리고? 저는 Let's be 짜파구리. 네, 레츠비 짜파구리.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고고고! 가요, 네. 우리. 네. 일요일은 쉬세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일요일은 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먹고 싶어. 쫄깃쫄깃, 오동통통. 너 그래? 내 나구리.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 너구리.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너구리 좋아요? 쫄깃해요? 토토리요? 맛있겠다. 완전 맛있다. 잊지 말고 농심 너구리. 근데 아니 왜 유러피안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고춧가루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느끼한 맛을 약간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살짝 커버해주는 그런 거. 이렇게 느끼할 때 보면 스파게티 먹을 때 보면 김치가 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콤한 맛을 살짝 커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러피안이 아니죠? 코리안이죠? 유러피안이 고춧가루 땡겨요? 퓨전인 거예요. 퓨전. 갖다 붙이면 유러피안이라 그냥. 퓨전 유러피안. 퓨전 나야. 얘가 여기 캐나다에다 이미 오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인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캐네디안, 핫 코리안 음식으로 다 변하잖아. 이거처럼 제 거는 이렇게 Let's be
짜파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맛을 이렇게 굉장히 변명이 공색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실속이 없고 네. 실속 없고 한국 커피 하나 넣었다고. 네, 한국 커피 하나 넣었다고. 커피 아니래. 아 정말. 그러면은 육지면 짜파구리는 이제 어떤 재미가? 저는요 치즈 가루가 있는데요. 뭐야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치즈 가루인데? 게으른 게으른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그거 아니에요? 그 KD 크레스피노. 네, 그 맥앤치즈 할 때 쓰는 거 그냥 갖고 왔어요. 제니 씨는 먼저 너무 정성이 없는 거 아니야? 먼저 건더기를 넣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왜 건더기를 먼저 넣어요? 건더기를 넣고 끓여야죠. 육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고기가 아니, 아닌데 왜 육수가 나와요? 그러게요, 제 말이요. 야채는 지금 넣으면 나쁘시잖아요. 나도 넣어야지. 아 그런가요? 흐물흐물해지죠? 흐물흐물해지게 더 맛있어요. 아니 야채는 프레쉬한 게 맛있죠. 야채는 식감 이미 말랐는데 무슨 프레쉬야. 제니 방송 되게 번성했다. 우리 첫 방 때 보면은 그 남유진 선생님이 식감을 네. 위해서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야채 넣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이거 다 벌써 말라버린 건데 이게 뜨거운 물 넣었잖아요. 뜨거운 물에 식감을 위해서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미 말랐 서 나온 야채인데 프레시한 게 어딨어요? 잠깐만. 아니, 그럼 다시 글로리 씨는 네. 그 야채를 차가운 물에 넣었다 빼시고 다시 넣으실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곤죽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맞아요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세상 곤죽은 아니야. 맛으로 대결해요 맛으로. 결과를 봅시다. 나 곤죽 난 짜파구리 네. 먹을 거야. 야채는 프레시한 거가 곤죽 안 먹어. 프레시한 거 프레시한 맛. 물 끓어요. 아 네. 네. 와. 저는 라면 넣을 거예요. 오, 제 건 안 끓어. 쫄깃쫄깃 아 근데 창혁 씨는 여기서 제일 힙한 냄비를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번 딱 이렇게 소스를 넣고 이렇게 볶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넓은 냄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넓은 걸로 가져왔어요. 근데 끓이긴 좀 힘드네요. 네. 힙하네요. 반면에 글로리아 씨, 이 냄비는 도대체 어디서 들고 오신 겁니까? 냄비는 원래 좀 구수하고 이렇게 좀 못생기고 그래야 엄마 손맛 같은 느낌 나면서 더 맛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래요? 옛날 라면도 이렇게 양은 냄비인가? 그 왜 이렇게 알루미늄 고기다 끓여먹고 그랬듯이 토속적인 느낌을 감미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요즘, 왠지 요즘 많이 태워먹으신 것 같은데 냄비를. 요즘 어머님들은 코파로 요리하시는 봐요. 냄비 제일 빠르게 되는 것 같다. 나도 끊는다. 쟤는 냄비 예쁘다. 그죠? 네. 하이스님도 왜 혼자 뭐 브루스터도 없이 뭐야 이거? 그러게요. 저 특별한가요? VIP인가요? VIP 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끓고 있는데 면 넣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기냄비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타이슨이 쓰니까 외계 냄비 같아. 뭔가 외계에서 교신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로. 네 너무 지구인 같지가 않아요. 오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다 됐습니다. 고맙네요. 네 지금 금방 포스트 너 지금 넣는데 내 냄비 못생겼다 욕하지 마. 제일 빨리 일하잖아요. 제니씨 참 이거를요 여기 풍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도 물을 좀 빼야겠네요. 안돼 나 넘칠 것 같아요. 어떡해? 어 저 잠시 물 빼고 오겠습니다. 물 빼고 오면 물 빼고 오세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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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야채를 이상한데 막 깨끗이 다 알아봤어. 사실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냄비가 작아. 이쁘기만 뭐예요. 그릇이 작아. 그러니까 그릇이 작아. 사람은 초밥해도 이래는 아닌가? 저는 이제 소스를 만들게요.
같아요. 전 소스 다 비볐어요. 짜파구리. 원래 라면 먹으시면 저는 라면 두 개 끓인 거 상관없더라고요. 보통 두 개 넣는데? 아니 한 개 안 넣어야 돼. 아니 왜요? 너무 짜니까. 에이 아니에요. 저기요. 일단 괜찮습니다. 공평이한 거는 짜파구리는 이름만큼 짜파구리니까. 커피 넣는다. 커피가 1온수니까요. 한 1온수 내지 1.5온수 1온수 안 들어갔는데? 1온수
자,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왜 박수 쳐요?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1등 하셨나봐요. 타이슨씨, 혹시 타이슨씨께서 1등을 하신 것 같나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오케이. 여기서 또 누가 1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서현! 꼴등! 어, 네. 서현!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모든. 다 비슷비슷해.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데요. 궁금하죠? 네. 근데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 아,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저희 점수를 다 합산하고 네. 이제 또 피디님 점수까지 다 이렇게 돼서 아. 평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네. 그럼 맞추면 뭐 무슨 그거 있나요? 네. 네. 있나? 그쵸. 15점. 15점수 올라간다고. 15점. 1등. 아, 1등 맞추면 네. 네. 아, 1등 맞추면은 아니고 1등이 되면은 힐링 네. 점수에 15점이 아,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점수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있는 점수는 그냥 여태까지 이제 점수 받은 것과 이제 맛에 대한 평가지만 아까 전에 이제 말했다시피 양심 점수가 있어요. 아, 네. 아직 양심 점수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어... 여기에 나온 점수가 있어도 바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시. 짠! 네. 제가 1등, 아니, 꼴찌부터 네. 발표하겠습니다. 꼴찌부터. 네. 네. 꼴찌는 바로 티! 타이슨! 직접 털! 네, 꼴찌였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구나! 파게티 축하해요. 파게티! 네, 파게티 축하합니다. 분명히 면이 풀어서였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1등과 2등이 둘이 남았는데 둘이 남았네. 네, 제가 1등을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감 각자 네. 연습 좀 해야 돼요.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치즈로 대동단결. 네, 그럼 1등 발표하겠습니다. 네, 1등은 0.4점 차이에요. 사실은 0.4. 0.4? 네, 바로 G 글로리아스. 잠깐만. 아직 모든 점수가 나온 건 아니에요. 무슨 점수? 음식 네. 점수하고 양심 네. 점수가 들어갔잖아요. 양심 점수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뭐 축하드립니다만 이거 언제든지 역전될 수가 있어요. 글로리아 씨 짜파구리는요. 아, 맛이 그 시골 맛 나는 짜파구리가 특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제니 씨 거는 일단 중국 그 차오맨 스타일. 처음엔 스타일 매콤한 게 좋았어요. 상혁 씨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즈의 그 맛이 좋았어요. 레츠비 짜파구리는 유러피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완전히 이거는 한국 토종 중에 이런 토종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맛이 어우러진 토종이 아니었고요. 짜파구리 맛은 여기 있는데 저 칼칼한 그 고춧가루 맛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었어갖고 저는 점수를 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니 씨 거는 우선 면이 좀 심하게 불어 있었어요. 그리고 스프를 두 개를 다 넣어갖고 이게 끝맛이 이게 맛이요. 왜 좀 강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감칠맛이 나야 되는데 끝까지 강한 거예요. 스프를 두 개를 다 넣어갖고. 그리고 매운맛은 좋았어요. 근데 스프가 너무 강해서 막 끝맛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점수는 딴딴 드릴게요. 그리고 성혁씨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맛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는데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즈가 이렇게 위에 얹어 있었는데 감정 요인이 있다면 이 짜릿짠 치즈가루가 위에 이렇게 뿌려져갖고 너무 짠 거예요. 그냥 치즈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면발에 그 가루를 같이 이렇게 버무려줬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 그나마 높은 짠. 네, 글로리아 씨 짜파게티는요. 비주얼은 사실 참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뭉쳐져 있는 그 짠 짜파게티 소스들과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건지 면을 먹는 건지 이게 밥과 짜파게티 같더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타이슨 씨 같은 경우는
왠지 그냥 라면에 고춧가루? 노 코멘트. 그게 끝. 라면에 고춧가루.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는 나름 먹을만 했는데 좀 짜요. 그래서 그래서 뭐 예, 그저 그랬어요. 아마 내게 최고인 듯? 네, 글로리아 씨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면은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맛이고요. 맛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타이슨 씨 거는 한국에서는 보통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뿌려서 먹거든요. 딱 그 맛이고요. 네, 이것도 괜찮았어요, 사실. 네. 그리고 제니 씨 거는 매웠어요. 사실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그래요. 제가 1등 한 건 좋은데요. 우리 점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몇 점, 몇 점? 1등하고 꼴등. 제가 아니, 그럼 정확한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1등은 글로리아 씨 12.4. 12.4. 12.4. 네. 네. 그리고 2등으로 상혁 씨는 0.4점 차이로 12점이었습니다. 12점. 네. 네. 그리고 저는 11.4점이었고요. 11.4.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슨 씨는 깔끔한 점수네요. 10점입니다. 10점. 근데 몇 점이 만점인데요? 만점은 사실 저희들이 각자 이제 10점씩 주는 거였고 10점 만점에서 네. 이제 점수를 주고 이제 피디님께서는 50점 만점에서 점수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토탈 합으로 90점이고 90점에 네. 이제 통계로 해가지고 18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네. 18점 만점에서 12.4점. 네. 네. 그리고 뭐 12점? 네. 11.4? 그리고 10점이었습니다. 타이슨 씨께서 10점이잖아요? 네. 10점? 12.4지만 지금 사실 역전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양팀 점수로 인해 왜냐면 네. 타이슨 씨께서 점수 10점밖에 못 받으셨지만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양심껏 다른 분들한테 다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저는 양심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하셨어요? 네, 진짜. 진심. 혹시 타이슨 씨 혼자서 제일 높은 점수 주신 거 아니에요? 자신과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요. 그래요? 네. 네. 타이슨 씨는 지금 10점으로 꼴찌인데 사실상 양심 점수를 받으면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양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공평하게 이렇게 점수를 줬기 때문에 아마도 받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점수? 공평하게요? 예. 그럼 본인은 몇 등이신데요? 본인이 점수 내린 것 중에? 조금 많이 줬죠? 설마 네. 우리들보다 제일 높은 점수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양심 문제 아는 거야? 양심 없는 사람이네. 우리 국민학교 돌아가서 도덕교육 다시 해야 되겠다. 네. 혹시 양심이 털났나? 네. 털났단 말 있죠, 네. 가슴에 털났던 게 털났... 양심에 털 있는 거였어요. 네. 어떻게 알았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양심 점수를 받을 준비를 합시다. 네, 네. 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요. 네, 일단 제가 종이를 받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양심 점수. 두두두두두두두두. 아니, 잠깐만! 왜요, 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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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잠깐만! 왜, 왜, 왜? 왜 흥분해? 어우! 예, 나. 여기서, 나. 네, 두 명이. 네. 네. 두 명이 받았어요. 두 명이요? 두 네. 명이요? 어떻게 두 명이 받지? 근데 네. 저는 아니네요. 그러면 설마 타이슨 씨? 아니야, 나 받아도 안 된다. 근데 사실 두 명이 받았다니까. 저도 네. 제가 점수 중에 저한테 1등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과연 타이슨 씨가 받으셨겠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양팀 점수는 네. 사실 글로리아 씨와 상혁 씨께서 15점씩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게 뭐라고 잘하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축하해요. 왜 못 받으셨어요? 아주 축하해요. 네, 글로리아 씨께서 15점 플러스 되죠? 27.4점. 그리고 상혁 씨께서는 15점 플러스 해서 27점. 그럼 똑같잖아. 그대로 0.4점 차이입니다. 차이가... 네. 아무 의미가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네. 시간 낭비하고 있어, 시간 낭비, 이거. 아, 네, 결국 힐링 보너스. 네, 글로리아 씨 5점 플러스 됐습니다. 저한테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여러분한테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얼굴 부으세요. 네, 흘렀다 우리. 네. 아침에 일어나면 빵집 될 텐데.
먹어보고.